When Lee Dong-wook asks for a kiss for his birthday gift. 집에서 좀 처음 말씀드릴게요. 여친을 만났다. 야, 이런 거 안 돼, 안 돼. 그냥 평소 그냥 알고 지내던 어떤 누나가 있었어요. 잠깐만. 저 갔다 올게 하더니 갑자기 저를 되게 안쓰럽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잘 갔다 오고 건강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제 볼을 잡더니 입맞춤을 줬어요. 아, 그래서. 진짜 아무 평소에 감정이 없었는데요? 예,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눈을 뜨고 있어요. 그 영화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기습으로 키스를 하면 눈을 이렇게 뜨잖아요. 제가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봤거든요. 그래서 나 저한테 왜 그랬어요? 그러니까 잠깐에 친구였어요 이러는 거예요. 아, 누나면 지금 서른이 훌쩍 넘었었는데. 깜짝 놀랐어요. 저도 이런 종류의 키스나 아니죠, 뽀뽀? 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. 여기에요? 전 아니에요. 박경민 씨? 저도 아니에요. 누구예요? 알아맞혀보세요. 누굴까요? 네. 신동엽은 아니죠. 갑자기 퀴즈 프로그램이에요. 누구가 아니고 아버지. 동방신기. 아니, 동욱 씨 기억 안 나요? 어? 이럴 수. 동욱 씨 기억 안 나요? 어? 이럴 수. 아니, 그렇다고 딸은. 기억나죠? 야, 얘라 제 생일날이었는데, 생일날 이제 포장마차에 지인들하고 술을 마시러 갔는데, 그 옆에 자리에 계셨어요.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인사를 하고, 누나, 나 오늘 생일이에요. 뭐 선물 없어? 그랬더니, 아, 그래. 내가 미처 준비를 못했네. 미안해. 준비 못한 게 당연한 거죠. 갑자기 난 거죠. 저 농담식으로 그랬는데, 그럼 누나, 그러면. 뽀뽀라도 한번 해줘요. 생일이니까 그랬어요. 오, 오 우와, 진짜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. 갑자기 제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. 귀여웠어요. 아니, 그게, 난 진짜 농담이고 장난이었고, 또 그땐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여서, 이게 무슨 일인가. 너무 당황이 되고 막. 제가 볼 때는, 제가 볼 때 윈윈이에요. 화장실 가서 혼자 울고. 너 어떻게 알아? 봤어? 아니, 개인들이 언제냐고. 다음 주요. 내가 이거 왜 물어봤어요? 아니, 이동욱 씨 실제 생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어떤 여자분을 만나면, 나 다음 주 생일인데. 파토리, 파토리, 랩파토리. 네. Thanks for watching. Please subscribe to support my channel. Tomorrow.